갈 수 있어. 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, 오늘은 한국 알리기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. 저희는 군산 여행을 한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모전에 공모합니다. 선유도 관광을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. 선유 낙조가 아름다운 선유도를 보여드립니다. 한 잔의 휴식으로 커피를 마시는 장면도 보여드립니다. 아들이 군산의 바다에 떠도는 배를 잘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태극기도 잘 그렸습니다. 한국에 오시면 군산 여행을 해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. 망주봉이 보이시지요? 옛날 선비들이 한양에 있는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바라보던 바위라는 뜻으로 망주봉이라고 합니다. 선유도는 신선이 논이렀다는 정도로 유명한 해수욕장입니다. 서해의 낙조가 유명하지요. 저 멀리 맑은 규사가 십리나 이어져서 명사십리라는 이름을 얻기도 한 해수욕장입니다. 여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. 수심이 얕아서 아이들의 물놀이 장소로 정말 유명합니다. 고군산 반도는 스카이다이버와 낚시하는 사람들의 최적의 명소로 유명합니다. 서해의 갯벌에선 갯벌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. 뒤에 있는 송림이 잘 가꾸어진 해변이기도 하지요. 이곳에서는 산신령 캐릭터도 만날 수 있습니다. 한 잔의 커피로 여행객의 시름을 달랬지요.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커피와 커피의 향이 잘 합니다. 경암동 철길 마을에도 갔지요. 경암역에 세워진 철길 마을은 레트로 감성이 가득한 마을입니다. 전교 회장이 된 아들과 옛날의 한국의 모습을 잘 보고 느꼈습니다. 연탄 달고나 체험도 했지요.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.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시면 꼭 들려봐야 할 마을입니다. 누나와 같이 옛날에 엄마 부모 세대의 교복을 체험했습니다. 옛날의 가방도 보이시지요. 좋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마을입니다. 뽑기도 하고 전설의 추억의 게임도 했습니다. 군산 캐릭터 먹방이도 잘 보았습니다. 맞대결 게임도 했지요.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오늘 하루는 아들이 전교회장을 잘 하고 있습니다. 어린 시절 교련복도 보이고 교복도 보입니다. 다들 웃는 낯으로 하고 있습니다. 낙서장에는 많은 낙서들이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. 오징어 게임에도 나왔던 달고나를 잘 하고 있습니다. 연탄 달고나입니다. 군산의 에이본 호텔에도 묵었습니다. 맛있는 식사도 했지요. 식사로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음파호수공원을 간 모습을 아들이 잘 그렸습니다. 기념비도 잘 보고 있어요. 에이본 호텔의 야경의 모습입니다. 크리스마스를 대비하는 나무의 번쩍번쩍한 야경이 보는 사람을 힐링을 하게 합니다. 예쁜 인형들이 가득한 데서 앉아서 잘 휴식을 했습니다.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밤 하늘에 별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맛있는 식사를
하는 것이 보이시지요. 샐러드도 있습니다. 케이크도 있고요. 많은 음료수들도 있습니다. 에이번 호텔에서는 티본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습니다. 아들이 즐거운 식사 앞에서 즐거운 콧노래를 불렀습니다. 음파호수공원에도 갔지요. 만추의 단풍을 잘 즐겼습니다. 김정호 선생님이 대동여지도에도 나올 만큼 오래된 지명입니다. 호수가 정말 넓고 오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. 탐방로를 따라서 호수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잘 정돈된 곳입니다. 군산 하늘딸기에도 갔습니다. 농촌체험 교육농장입니다. 딸기 케이크 체험도 했지요. 아들이 만추에 군산을 또 잘 그렸습니다. 군산 하늘딸기에서 농촌체험 교육을 받았습니다. 국가가 인정하는 스타팜입니다. 젊은 주인장의 손길이 돋보였습니다. 케이크를 만들기 위한 아들의 손길이 정성스럽습니다. 싱싱한 딸기를 잘 넣고 있습니다. 꼭지도 잘 따고 있습니다. 딸기천 만들기 체험도 했지요. 딸기 농장도 관람했습니다. 싱싱한 딸기들이 보는 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. 수경 재배로 하는 농장이 참 좋았습니다. 열을 가열하는 딸기잼보다 딸기청이 훨씬 좋다고 강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. 싱싱한 딸기가 보이시지요? 올 겨울 즐거운 딸기를 먹겠습니다. 가득한 딸기 앞에서 아들이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국에 오셔서 군산을 여행하시면서 많은 즐거운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수경 재배를 하는 딸기 농장입니다.